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상승장 전망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스메카 코리아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화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고 있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전망하면서 한미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이청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뜻밖의 상승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증시인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대외적인 흐름들에 크게 변화가 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연준위원들은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가의 투자 은행들은 최종 금리가 5% 이상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은 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상승세에 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던 것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시장이 어느 방면을 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좀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 지표와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친화적인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 약세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뭐 신흥국 통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은 시장이 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업종에 있어서 좀 차별화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약진하는 모습들이 아쉬운 점으로서 나타나주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코스피가 좀 어느 정도 2,400선 전후 흐름들까지 좀 이어지게 된다라면 코스닥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업종별 섹터별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좀 정책주가 좀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정책주에서 UAE 방문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경제 사절단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서 포트도 구성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전략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 섹터별 적금 전략 제시를 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훈 부장님. 자, 네. 2200선에서 단숨에 23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이런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느냐가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제 그 12개월 선행 PER이 12.8배까지 올라와서 아마 추가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PER보다는 이제 PBR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저께 미증시도 그렇고 어제 국내 증시도 약간은 차익 매물이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그리고 중국발 그 방역 보복 조치 이슈가 나오면서 좀 더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좀 약화가 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입국 조치 제한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보복 조치를 한 것이고 우리가 풀면 중국도 푼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의 방역 조치가 좀 더 빨리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예상 노이즈라서 어제 이제 그 중국의 보복 조치 때문에 리오프닝 좀 빠졌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매수세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증권사에서 목표가 59% 올릴 정도로 오히려 목표가 대폭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리오프닝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9일부터 금융 투자가 순매수가 쭉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 200 미니 옵션 차익 거래로 보입니다. 이제 12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수급은 이번 주 목요일에 다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다만 코스피는 2350선 코스닥 700선이 단기 저항이지만은 그러니까 지수 쪽보다는 업종 개별 종목의 장세가 예상이 되고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1월 출시가 됐으니까 이제 5월 정도 양산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 하반기에 그 반도체 쪽의 섹터가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시장이 좀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개별 종목장에서의 상승을 좀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창원 부장께서도 지수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장세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 관심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원전과 에너지, 뭐 소형 원전 이런 이슈와 함께 좀 강하게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뭐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기도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2022년 좀 정책적인 흐름들이 조금 중단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약세를 좀 보였고 최근에 좀 바닥을 좀 가져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UAE 방문 사절단에서도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대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 탈원전 폐지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원전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는 좀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20년도에 실적이 좀 감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 실적 전망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현재 주가는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하락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 기관 수급과 함께 편승하셔서 좀 가치주로서 좀 메리트를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실적이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로의 사절단 기대감을 일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네,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이제 화장품 OEM, ODM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만만합니다. 코스맥스가 한 PR 11배 정도 되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11배 정도 되는데 동사는 이제 화장품 OEM, ODM뿐만 아니라 그 OGM이라고 해서 그 판매 국가의 트렌드라든가 유통구조 이런 법적 부여까지 총 망라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어떤 방역 완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중국 내 입국자분들보다도 현지 고객사들이 더 중요한데 현지 고객사의 수주가 좀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 법인이 비용 효화를 상당히 했기 때문에 설비 시설들을 일원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BEP에 좀 도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회사 인그루드랩의 고객사 재고 소진 어느 정도 완료가 되다 보니까 작년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법인의 매출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실적 개선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좀 뭐 밸류도 만만하고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2020년 작년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컨셉 잡혀 있는데 올해 한 207억 그리고 내년에 260억으로 실적도 꾸준하게 개선됐고 아마 그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노이즈보다는 장기적으로 주가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내에서 밸류에이션 싼 ODM 쪽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